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기획도서, 우리도 엄연한 가족이랍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 준비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북큐레이션 기획도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밤 잠이 들 때마다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공허한 삶을 살았던 저자. 그런 저자에게 어느 날 운명처럼 개 푸코와 고양이 두부가 다가옵니다. 안락사 하루 전 구조된 푸코와 서울 한복판에 버려져 길고양이로 살다가 간택된 두부. 책 유기견 유기묘 유기인의 동거일지는 스스로를 사회에서 유기시킨 자칭 유기인이었던 저자가 유기견 푸코와 유기묘 두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두 유기동물을 자신이 구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과 동거하며 저자는 결국 스스로를 버린 채 살아가던 자신이 그들에게서 구조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뭉클한 털의 촉감,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뜨뜻한 자리, 거칠한 촉감의 발바닥까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반려동물과의 소소한 일상들, 여러분도 책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동물병원이죠. 책 수의사는 오늘도 짝사랑 중은 고양이 전문 수의사인 저자가 일하면서 느낀 자신의 애환과 현실을 풀어낸 책인데요. 수의사라고 하면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며 행복할 것 같지만 동물병원에는 건강한 동물보다는 아픈 동물을 마주하는 경우가 더 많죠. 고통스러워하는 동물 환자도 돌봐야 하고 만약 치료하던 동물이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감정적인 동요와 상실감까지 겪어야 하는 수의사의 삶. 저자는 외부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수의사의 일과 일상,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까지 책에 담아냈는데요.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짠내가 듬뿍 느껴지는 단짠단짠한 수의사의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주 이쁘게 울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언젠가는 꼭 거쳐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반려견과 이별하는 순간인데요. 책 내 오래된 강아지에게는 이렇듯 반려동물과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어느 날 아침 맥없이 쓰러져 있던 13살의 반려견 나자의 모습을 발견한 저자. 이후 17살의 나이로 나자와 작별하기까지 저자는 나자를 돌보았던 자신의 간병 기록을 책에 담았는데요. 병에 걸리기 전 건강을 체크하는 것부터 준비해둘 것, 그리고 투병기와 죽음을 앞둔 말기까지 반려견과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지, 저자는 자신이 그랬듯 지금 이 순간에도 작고 오래된 어떤 존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인을 위해 그들이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헤어질 결심하셨다면 언젠가는 찾아올 마음 아픈 나날들을 위해 이 책을 읽고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뉴욕타임스와 퍼블리셔스 위클리, 가디언이 주목한 화제의 책, 니체가 일각 돌고래라면인데요. 생물학 교수이자 과학 저술가로 동물 행동과 인지, 언어를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자인 저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편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간의 우월함이라는 견고한 사고방식에 과감하게 균열을 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동물의 기억, 상상력, 의식에 대해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책 우리가 동물의 꿈을 볼 수 있다면입니다. 저자는 동물이 꿈을 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과학실험을 전기생리학, 행동학, 신경해부학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꿈의 존재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인류학적으로 통찰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동물윤리의 최전선인데요. 국내 최초 비판적 동물연구 소개서를 자처하는 책은 다양한 이론을 총망라한 동물윤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동물뿐 아니라 전쟁과 이주 등 전 세계에 걸친 폭력의 연속과 그것의 극복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며 연대의 가치를 다시금 새기고자 했습니다. 오늘 뭐 있지? 오늘은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책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하며 삶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반려동물처럼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책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